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9월 25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 시장 전일 반등 일단 성공했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 추가 하락하지 않고 다우존스 240일에 지지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다우존스 0.20% 상승, 나스닥 0.37% 상승, 반도체 지수도 0.97% 상승,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은 팬데믹 우려, 확산 우려 때문에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지금 직전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0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 인근에서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반등 시도는 좋았고요. 올라가더라도 이탈된 60일권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강하게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황 체크해보자면요. 양호하게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0.49%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59% 상승 중입니다. 자, 닥터K 전일 인버스 전량 청산하고 풀베팅했다 그랬거든요. 주식을 풀베팅했다. 자, 어저께 야간 방송 오랜만에 좀 길게 진행했는데요. 실전 매매 현황도 보여드렸고 닥터K가 주식 전량 매도 이후에 인버스 투입하겠다 해서 인버스를 대거 투입한 분들 계신데 주식 샀다 이러니까 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하루 폭락 이후에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마감된 미국 주요 기업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한 1%대 상승이고요. 테슬라 2.36% 상승, 인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2%대, 니콜라는 여전히 약세 흐름입니다. 9%대 하락 마감. 자, 모더나 2%대 하락, 줌 비디오 6%대 하락.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이키도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고요. 보잉 3%대 하락. 자, 골드만삭스 4.8% 상승한 부분이 금융주 강세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600원도 이탈한 상황에서 이제 1170원까지 좀 전에 잘 말씀드렸습니까? 1160원도 이탈한 상황에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면 비교적 우리나라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빠져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뭐든. 왜 그러느냐? 수입이라든지 외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원자재를 수입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주에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니 움직이는 게 뭐든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선거하는 부분 상당히 그거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 나 만약에 이번에 선거 떨어지면 그거 인정 못해? 벌써 밑밥을 좀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 부양책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감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00건 조금 늘었다 그럽니다. 자,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다. 중요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기술주들이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 매수세가 이길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이길 것인지의 싸움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로 한번 들어와 보자면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 몇 가지 있는데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왔는데요. 직계 좀비 속 간에도 그것이 합산된다니 참 이것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림돌입니다. 그죠? 걸림돌이에요.
제가 삼성전자 한 2억 갖고 있고요. 아버지가 한 1억 갖고 있었는데 한 주만 딱 사면요. 바로 대주주 되는 겁니다. 그거 상당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 총량제 이런 발표들 나오면서 증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용이 틀어막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팀원들도 신용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막혀 있다면 이제 최근에 강세장에서 조금 밀릴 때 신용을 동원해서라도 추가 매수해서 잘 빠져나왔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주도주군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추가 하락도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트레이트로 빠진 경향이 있고 닥터케이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인버스를 청산했다. 61인근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차이실은 이후에 풀 베팅 들어갔는데 전일 상당히 흔들림 컸습니다만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양호하게 흐름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별로 우려할 거 없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40% 상승, 코스닥 0.6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빨갛습니다. 포트폴리오. 자, 잠깐 오픈하자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다 오픈한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요. 그죠? 삼성전자 오늘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3, 4분기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일 인근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현대모비스. 전일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60일, 120일에 지지권입니다. 240일. 그러면 반등 나오면 노 프라블럼. 현재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마트 매수 주요했거든요. 20일 인근 주목하시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이격큰 여기 꼭다리 말고 단기 꼭다리 말고 20일 인근까지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면 낭패가 잘 없다. 1%대 상승 출발. 시젠 매수했습니다. 시젠은 더블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에다가 독감까지 지금 겹치게 생겼다. 자, 그렇다면 시젠이 복합 키트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충분히 수혜 한번 받을 수 있다. 코로나가 또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뭐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 충분히 한번 강하게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상당히 힘드실 부분들이 셀트리온 삼형제 흐름 때문에 상당히 큰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닥터케이 30만 인근에서 반드시 비중 축소하시라 말씀드렸는데요. 5만원 세이브입니다. 5만원 세이브. 그죠? 셀트리온 120일 깨졌기 때문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27만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7만 돌파해도 28만원, 28만 돌파해도 30만원. 층층이 이제 저항이 있는 240일 하나 빼고 모든 이평선 밑으로 다 꼬꾸라지는 강세는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으로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셀트리온의 기업은 좋은 회사가 맞아요. 하지만 많이 오른 거에 비해 경상도 사투리 장렬하네요. 많이 오른 거에 비해 조정이 3개월여 동안 조정이 스무스하게 왔으나 최근에 시장 폭락하면서 같이 크게 두드려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셀트리온은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에 비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언택트는 조정권으로 확실하게 진입했다. 네이버, 카카오 하락하고 있고요. 자, NH 한국 사이버 결제도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추세 강한 추세는 무너진 상황에서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것이 현재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석이, 꽁이, 반가반가. 그렇다면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은요, 지금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지 않습니까? 저항권 2320 정도를 돌파하면 차익실현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사실 인버스가 매매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물 연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오버나잇도 잘 하지 않아요. 포지션 가지고 하룻밤 넘어가는 거요. 왜? 워낙 해외 시장에서 급변동하면 그것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닌데 선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거나 시수에 대한 예측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이닉스 강해. 하이닉스 강합니다. 최근에 닥터K가 가장 강하게 밀었던 종목이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일단 상승 출발, 이마트도 상승 출발, 전고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CGN도 상승 출발, 20일 밑에 다 깔아놓고 딱 붙은 지점이니까 오늘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빨간불. 일단 포트폴리오 전부 빨간불. 예이야. 인버스 청산 이후에 포트폴리오 풀베팅 들어갔다. 풀베팅의 결과는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매매가 상당히 빠른 패턴으로 움직이죠. 변동성이 큰 장세라서 그렇습니다. 전략을 하루 안에서도 긴급히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많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자, 현재 미국 반등했고 선물이 조금 반등한다 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안심할 자리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안심할 자리 아니에요. 며칠 이내에 포트폴리오 또 전량 매도 이후에 또 인버스 투입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저항권 깨졌던 저점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부위를 빨리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 출발했는데 추가로 밀리면 안 돼요. 최근의 상황에는 갭 상승 이후에도 밀리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 자, KS님,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오시는 분들만 꾸준히 오시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지금 KS님이 질문 주신 게,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지부진하게 붙들어 놓고 다른 종목 많이 급등시켰죠. 자, 최근에 변화가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땡기면서 다른 거 조정 받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은 괜찮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 85,000원 목표치 제시했는데요.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으면, 이제 뛰어넘었다가 눌려주면 다시 매수도 고려합니다.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수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매수 가능해요. 삼성전자 CGN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눈치 빠른 분들은 닥터케이 샀다고 삼성전자 편입한 분도 좀 계시고요.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모든 포트폴리오 내지는 전략을 다 오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후원자 가입 내지는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시면 되겠죠.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닥터K는 실전대 입상자입니다. 어저께 상장 날라와서 인증샷도 한번 날려드렸죠. 최근에 회원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든 장입니다. 방송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료 체험입니다. 이게 무료 체험이라고요. 그죠? 아침에 1시간. 지나간 방송 편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실시간으로 사, 팔아 의견 제시합니다. 자. 제가 눈이 나빠. 큰일이에요. 레기님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션 되게 좋아해요. 야, 스튜디오 꾸미는 거 그거 봤는데요. 멋지던데요. 지금 현재 음악하고 계십니까? 친하게 지내요. 닥터케이도 음반 옴니버스입니다만 음반 30년 전에 출시한 가수 출신입니다. 자, 일단 전략은요.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정도다. 1차 매수 이후에 밀려도 2차 매수 또 밀려도 3차 매수 하면요 평균 단가 여기거든요. 노 프라브럼입니다. 올라온 게 없어요. 삼성전자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바닥에서 급등할 때 좀 놀랐죠? 안 빠진다 그랬습니다. 왜?
오른 게 없어요. 딴거 날라갈 때 하이닉스 유독 실이 두들겨 패면서 그죠? 안 보내줬거든요.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간다 이겁니다. 아, 음악 하면서 음악 교사. 야, 친하게 지내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 음악 뭐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가수니까. 그죠? 저 방송 안내해 보면 링크 있습니다. 카톡 링크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우리 인사나 나눠요. 그죠? 다음에 공연도 같이 하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부산!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야, 아, 진짜. 그러면 파트가 뭐예요? 제가 버스킹도 하러 다니고 하는데 같이 버스킹도 다니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드럼 파트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 카운입니까? 그거 타타 이거 치면서 그죠? 같이 노래할 때 옆에 서브 해주시면 좋죠. 그 친구들 계시면 기타나 건반, 휴대용 건반 들고 와가지고 같이 라이브 하면 좋죠. 아, 기타. 좋아요. 닥터케이 기타 그럼 보여드릴게. 야마, 사일런스 기타. 그죠? 전공은 드럼이고, 야, 멀티플레이. 좋아요. 야, 주식방송하면서 뭐, 음악 이야기하냐? 할거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전 70년생입니다. 저보다는 좀 밑인 것 같은데. 상현아, 상현아, 삼성전자 던지지 마. 국상현 선수, 가수입니다, 가수. 여러분들, 유튜브 요새 열심히 하던데, 우리 국상현 선수 유튜브에도 전부 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아, 구독도 눌러주고 하십시오. 가수인데, 그죠? 지금 뒤늦게 유튜브 시작해가지고요, 몇명안 됩니다. 그죠? 자, 국상현 선수는 현직 가수입니다. 강진. 조항조 등등등 우리나라 성인 가요 많은 히트곡 가지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여름 김에 닥터케이 상장 받은 거 인증샷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실전 대회 4위 어저께도 플러스 났거든요. 여러분들 다 지켜보는 데서. 자, 상장 어저께 받은 거 인증샷. 자, 현재 삼성 더 추가해가 41승 6패입니다. 5만 달러 수익 중입니다. 80년생. 좋아요. 우석이도 보컬 출신이라고? 와우. 환수님 반갑습니다. 환수님. 저하고 같이 해요. 환수님 규모 내 알고 있는데, 50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빠지기 전에 그랬습니다. 던졌습니까, 혹시? 여기 빠지기 전에 0.4% 빠질 때 던져! 그랬습니다. 그날 4.7% 빠졌고요. 박살 났어요. 그죠? 저 50만은 거저 안 먹습니다. 거저 안 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가 빠졌습니까? 그대로 갖고 있다. 고통스럽잖아요. 고통 안스럽습니까? 우리 회원이었고, 제가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수익 난거 거의 다 토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고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끊어낼 땐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야, 코스닥은 1.45% 상승합니다. 자, 코스닥이 현재 와 이렇게 급변동 해버리면요. 왜 닥터K가 인버스 전량 청산하고 주식을 풀 베팅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화면을 보면요. 화면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거의 100% 이해돼요. 제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벌금 거 하나, 퍼른 거 하나 딱 올려놨을 겁니다. 그게 예전에 2008년도 급등 나갈 때 차트거든요. 전부 하한가, 전부 상한가거든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겁니다. 믿든가 말든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인버스 다 던지고 주식으로 그냥 풀 베팅했다 아닙니까? 야, 4% 올라온다, 셀트리온. 볼게요. 자, 5G도 강하게 들어오고요. 2차 전지는 초강세 무너졌습니다. 2차 전지에 관심을 좀 줄이십시오. 자동차 오늘 조금 눌러놓네요, 일단. 시장 가면요, 이거 돌았습니다. 노 프라브롬이에요. 이봐, 언택트는 잘안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택트 강세 무너졌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쭉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빨리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자, 수개월 동안 2차 전지 그리고 언택트 이런 쪽이 강세였다면 최근에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수소차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바뀌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거 빨리 파악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시장이 좀 밀려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국 시장 반등 했다 해도 소폭이고 우리나라 지금 크게 밀린 상황이니까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추세를 못 돌려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서 돌려내야, 여기 이렇게 하면서 돌려내야 되는데, 야, 코스닥 세게 밀립니다. 코스닥은 시젠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무리 없어요. 닥터케이는 1등을 좋아합니다. 모든 방면에 1등 좋아해요. 모든 방면에. 삼성전자 1등입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 나옵니다. 현대모비스 부품계 1등이에요. 그죠?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이마트 그래도 유통 쪽으로는 뭐 탑이라 할수 있겠죠? 자, 최근에 좌측 하단 한번 보십시오. 들어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이마트 닥터케이가 중장기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제시했어요. 대박. 날라갔습니다. 시제니 누가 뭐래도 1등입니다. 다만 투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심 푹 놓고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급등했고 조정 양상이고요. 여기 무너지면 안 돼요. 일단은 20일에 지지하고 있는 상황.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니까
그만, 그만. 아까 보여드리고 싶어 했던 게 뭔가 하면요. 호중, 형 어제도 브러스 냈다. 뭘 보고 싶은가 하면 이책 원고인데요. 책 원고 타이틀에 딱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말자고요. 강연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여기 있죠? 이 전부 한가입니다. 아까 그 크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때 15%입니다만 전부 한가, 그 다음 전부 상한가입니다. 이런 급등락 장을 닥터K가 주식 투자 20년 이상 하면서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 강연회 하면요, 네다섯 장짜리 하나 뜩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몇 페이지인 줄 알아요? 13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핵심 필살기. 광고 딱 뒤에 두장 했습니다. 두 장. 한 장. 두 장. 그죠? 125페이지짜리입니다. 다음에, 야, 이거를 제가 좋은 마음에서 강연회 때다 그냥 제시를 했는데 참 제시를 해야 될까 싶지 않습니다. 완전 실전 필살기거든요. 족보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진일 구리한 사족 다 떼고 책한권 봤다고 여러분들 주식 실력 확늘것 같습니까? 아닌데요. 저거는 보면 늘수 있다. 자신감 있습니다. 왜 사족이 없어요? 실전 매매에 딱 필요한 것만 넣어놨어요. 흔히 말하는 뭐 PBR, PER 가지고 앞자리 10장, 20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뭐 크게 물론 PBR, PER 다 필요한데요. 실전에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그죠? 실전에는 흐름이, 그것은 제 입장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꽁순이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해요. 자, 여기 돌파해낸 것까지 좋았어요. 여기 이제 이평선 지금 지지권에서 이 반등 시도 나오죠? 여기 무너지면 또 몰라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겠습니까? 외국인 선물이 800개 지금 사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동학개미? No! No!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 이때까지 올라오는 거, 동학개미의 힘으로 올라왔다고요? No. 외국인, 묵인하에 올라온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패대기 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4만 계약, 5만 계약으로 누적 순매수, 포지션,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갈 때는 적당히 잘 갔어.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차하면 두드려 패를 자세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자, 1월님, 오늘은 회의 빨리 끝냈습니까? 평소보다 좀 빨리 왔네. 어저께 밤에 보고 아침에 보고 이러니까 정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인버스 위에 있는 거 무조건 들고 가지 마십시오. 그죠? 적당히, 적당히 샀다 팔았다 할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회의 없대.
셀트리온은요, 25만원권 전일의 저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라가도 27만원 넘어가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27만원 넘어가도 28만원, 29만원, 30만원,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강세 무너졌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당분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당분간. 언제 관심이 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억하심정을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20만원 초반, 22만원권 오면 관심 가집니다. 그 전에 관심 없어요. 일월님, 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단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가만 들어가도 안 돼요. 가만 들어가서. 근데 빠르게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들고 갈 상황은 아닌데. 계속 물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그냥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1.5%까지 가다가 밀려요. 이런 별론데. 자, 동그라미 쳐드릴게. 여기 지켜야 되고요.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지켜야 되고요. 여기 넘어가야 돼. 여기 넘어가 또 위에 또 있습니다. 그죠? 저항.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건 지수입니다만, 셀트리온이 넘어가봤자 위에 저항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올라갔다가 잘못 갈까요? 60일 무너뜨리시고 나니까 여기 저항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양대 시장요. 바이온요? 단가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봐드릴 수 있죠. 수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유, 마이크를 안 껐네. 아이, 기침 소리 다 들어갔어. 끈줄 알았는데. 아, 좀 반등 좀 하지. 밀어버립니다, 일단. 바이온 궁금하시면 단가하고 올려보십시오.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언택트 무너지고 있죠. 언택트 NH 한국사이버결제도 여기 무너지면 안 되고요. 카카오도 여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바이오는 강하게 올라갔으면 여기서 가야 되는데 밀렸어요. 그러면 강세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20일이 이탈되면 밑에 지지는 있습니다만, 20일 지지 여부 챙겨보시고요. 20일 무너지면 1200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 G. 아무래도 67,000원. 좋지 않습니다.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우 하락하고 있죠. 안 좋아요. 3위 같기도 우 하락하고 있고. 그죠? 우 하락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 지지가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죠?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깨지면 더 쳐져요. 43,000원까지 더 쳐질 수 있고 올라와도 53,000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당장. 왔다리 갔다리. 지금 화장품 좋을 거 있겠습니까? 청산 의견입니다. 물 타지 마세요. 주도주 하십시오, 주도주. 물 타지 말고요. 돈 있으면 삼성전자나 사요. 오늘 사면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세번 나눠서 살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적당히 한번 더, 세 번. 이렇게 사면 무리 없습니다. 배당도 받고 61,000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코스닥 확 무너집니다. 왜 이래? 1월님, 인버스터 홀딩. 이거 무료 방송인데, 이거 지금 유료 리딩 해드리고 있어. 야, 참. 일단 체험하시라고 한다는 거니까, 가능하면 같이 해요.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여기 깨지면 더 홀딩. 조금 줄여나가는 거는, 2310, 여기 위로 60일 올라타는 강한 양봉 나오면 줄여요. 그죠? 그리고 20일 인근에서 밀린다 싶으면 조금 느리고 다시 밀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기서 적당히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방어력을 지켜본 중이다. 저의 방어력을 지켜본다는 거는 아니겠죠, 혹시? 지수가 잘 방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지켜본다는 거겠죠? 어저께도 수익 났습니다. 손절 초장에 초장부터 손절 두번 했거든요. 그래도 수익 난다고요. 그죠? 어저께도 수익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절을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1월님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물렸다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면 안 돼요. 손절하고 빨리빨리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죠?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십시오. 코스닥이 안 좋네요.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까 볼 같은 건 이제 퍼렇게 변하고 있어요. 와, 참.
여기 저점 무너지면 안 돼요. 저점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중에 바로바로 대응되죠. 이렇게 날려드리니까, 뭐 사파라 이렇게 바로 날려드리니까 업무 중에 대응이 되죠.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업무하고 있는데 계속 못 쳐다본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입니다. 그럼 제가 대신 봐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다른 데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처럼 자세히 날려주는 사람 없어요.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입니다. 중간에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대응하는 건 마찬가지지. 야, 왜 이래 밀지? 아침에 갭 상승해가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아유, 진짜. 시장 그렇게 난리 쳐도, 이거 약간 플러스, 이거 300은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 이마트는 플러스고요. 둘다 이거 된 거고요. CJ하고 현대모비스 약간 처졌는데요. 뭐이 시장 돌아가면 이거 뭐 돌아가는 거 일도 아니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한다 이겁니다. 뭐 급등락하는 거 해가지고 먹을 때 10몇 프로 먹는 거 좋은데요. 까질 때 박살나는 거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직장인들이 그래야 매매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닥터케이가 단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급등락하는 거. 해외 선물이 초단타예요, 초단타.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직장인들 회의 갔다 왔는데 벌써 뭐 사고 팔고 진행돼 있고 사라고 날린 거 저기 위에 가 있어 가지고 못 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템포를 늦춰서 가능한 한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2차전지 관심 가지라던가요? 2차전지 관심 이제 제외해라 그랬습니다. 그린 뉴딜 이런 거 관심 가지라던가요? 이거 제외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애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아요. 그죠? 오늘 항공주가 뭐 날아가는데 이거 뭐 관심 없어요. 테마주만 들썩들썩하고 바이오가 오늘 좀 강세고 바이오 강세를 해봤자 어저께 10%씩 막 두드려 맞았는데 10%씩 막 두드려 맞았는데 이거 뭐 양이나 찹니까? 핀테크 완전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언택트 완전 이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별로예요 이제.
자, 소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한번 써볼게요. 확률 반반이에요. 밑으로 조졌잖아요. 갭 상승해가지고, 와, 좋다고 했는데, 밑으로 확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전환하면요. 어떻게,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XX, 아유. 던지게 유도해놓고 끌어당기면서 상승 전환하면요. 단기 바닥입니다. 단기 바닥. 정리합니다. 어떻게? 여기 밑으로 깨지는 척 해놓고 저점 깼잖아요. 그리고 쏙 들어올리죠? 저점 깨진 순간, 그죠? 갑자기 흔들리는 종목들 많았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더 틀렸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틀리고 나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요. 단기 바닥이다. 딱 그렇게 제시합니다.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점은 지켜내고 반등을 강하게 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60일의 저항을 뛰어넘으면서 강하게 가면 조금 양호해지는 상황으로 가고요. 그렇지 못하고 60 여기 지지권 전일의 저점 이건 지지가 약해요. 지지가 약합니다. 이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지지라서 지지가 약해요. 여기를 확 무너뜨린 순간 지수는 더 하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관이 일단 1000억 들어와요. 진짜 안 사주는 기관이거든요. 코스피에서 1000억 들어오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10억 들어옵니다. 선물 한 1000개 가까이 가다가 좀 때리긴 했습니다만 300개 일단 그죠? 풀었습니다. 이게 다시 1000개, 2000개로 선물이 강하게 땡기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기관이 매수폭 늘어나가는지 체크하십시오. 연기금이 찔끔찔끔 들어오려고 폼 잡거든요. 찔끔찔끔. 어제는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돌아섰네. 그죠? 외국인이 코스닥에 적당한 종목들을 사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별 변동이 없거든요. 일종의 한번 흔들기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일단 한번 흔들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심리 싸움이 동원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분봉 흐름을 잘 기억하는 분은요, 이거 며칠 전 상황하고 비슷해요. 이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갭 상승해서 좋다고, 어, 예! 했는데 부욱 깼거든요? 오늘도 갭 상승했다고, 어, 예! 해가지고 부욱 깨려는 시도 넣죠? 깨려는 시도 넣죠? 그러면 어떤 심리가 발동한다? 와, 저번에도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대박 밀리던데 하고 던지게 유도하는 걸수 있습니다. 그런 거안할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 정황상 그래요. 왜? 일단은 기관도 사줘요. 그죠? 기관이 사줍니다. 선물 안 던져요, 별로. 기관이 현물 많이 사들어오면요. 기관은 반대 포지션 거의 확실하게 잡습니다. 선물 던지거든요. 안 던집니다, 일단. 그거 하나. 기관이 사들어온다. 외국인 매도 찔끔입니다. 125억밖에 안 돼. 40분 지났는데 밑으로 조지려고 맘먹을 때는 10분, 20분에 1000억씩 막 때렸습니다. 외국인 선물 슬쩍 돌아서죠. 이거 훅 땡기면서 위로 올라타면 양호해진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는요, 실전 매매 많이 안 해보면 몰라요. 모릅니다. 일월님은 오늘 장 마치고 가입해요. 아니면 장중에 가입해도 되고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인버스 전략 제대로 제시하는 거 그거 제대로 리딩 받으면 그거 훨씬 낫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아침에 잠깐 이야기 듣고 안 되잖아요. 그죠? 기관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심리를. 공포심을 유발시키고요. 기법들 있죠. 기법들. 그런 거 살짝살짝 건드리고 털어내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선물 매도노죠. 외국인 선물 매수 더 확대합니다. 개인이 여기서 딱 무너지는 순간, 아유, X 시장 여기 딱 보고, 아, 밑으로 더 쳐지는가 보다. 일단 선물 매도 들어오거든요. 선물 매도 들어왔냐? 땡깁니다. 일단 외국인이. 반대로 될 때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액이지만 풋옵션 개인이 14억 매수 들어오죠. 저게 30억, 50억, 100억으로 늘어나죠. 더 안 빠집니다. 참. 장난질이 심하네. 장난질이. 장난질이 심하다고. 야, 참. 우리 0K는 예전에 꽁이처럼 제 서포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료 회원 운영하는 사람이 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저분은 지금 직장이 조금 그래요. 핸드폰 사용하기 힘든 직장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법 있어요. 관계가 나쁘지 않게 서로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바람직한 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러면 좋아요. 자, 이런 거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와, 이 3대 9년 만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옵니다. 와우. 좋은 겁니다. 이러면 시총 상위 종목 반등 가능합니다. 자, CJ니도 반등합니다. 시총 2위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이 기계가 사들어온다니까요. CJ는 하나 안 갖고 있는 대형 펀드나 기관 외국인 있을 것 같아요. 기계가 사주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을 것 같아요. 이마트도 있을걸요. 현대모비스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의 펀드 안에 있어요. 그죠? 포트폴리오 안에 있다고요. 방법을 찾아봐, 영희. 화장실에서도 핸드폰 못 봐? 한시원에 한번 화장실 가서 봐.
야, 실시간 시청자가 점점 늘어요. 와, 단기간에 20분이 늘었으니까 40% 늘었습니다. 한 50분밖에 안 봤거든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고정 한 50분이거든요. 70분 보고 계십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해놓으십시오. 닥터K도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야간에 화요일, 목요일 가능한 한 8시, 오후 8시 직장인들 위해서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외 시간에는 녹화 방송으로도 자주 올려드리고 있죠. 카페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 실전대회 입상자가 리딩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죠? 어떤 사람이 뭐 딴지 거는 거 들어보면요. 그렇게 잘하면 뭐 수천억 벌었겠네. 이딴 소리나 해사코. 증권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수천억 부자 돼야 되겠네요. 그죠? 평균치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돼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손절해요. 저도 손절도 하고, 그죠? 합니다만 수익 나는 확률이 높은지, 손절하는 확률이 높은지, 수익의 폭이 더 큰지, 손절의 폭이 더 큰지 그런 거 감안해 보시면 됩니다. 흔히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3000% 수익, 몇천 프로 수익, 아유, 그런 헛소리 따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헛소리 따위 하지 않아요. 자, 기간이 다행히 코스피 확대해 나갑니다. 매수 1180석 매수. 현대모비스 살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분할 매수 가능. 자, 미국 선물도 양호해요. 이거 빵 띄우면서 올라가면요.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너무 안심할 수 없는 장이다. 왜? 추세가 막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올라가면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음봉 말아 올리는 60일 확 제끼고 올라가는 양봉 필요합니다. 둘다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밑으로 저점 깨면서 팍안 무너져야 되고, 팍안 무너지고 양봉 빡 세우고 올라가죠. 1월님은 인버스 줄여요. 줄이고 다시 20일 인근에서 줄인 거 늘리면 돼요. 만약에 줄인 물량, 그죠? 다 던지라 소리는 안 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처지면 인버스 더 수익 나니까. 근데 반등 가능성도 좀 있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양봉 시연하면서 강하게 시장 반등 시도 나와야만 조금 안정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위태롭게 저점을 건드린다든지 위태위태하면 닥터K도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종목군들이 등락폭 큰 섹터 아닌 종목으로 딱잘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하루 샀다 한들 그 다음날 바로 팔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죠? 등락이 큰 섹터는 어디다? 야, 이거 봐봐. 또 금방 뻘겋게 또쓱 바뀌어.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2차 전지도 쓱 뻘겋게 물 들어가고요. 눈이 나빠서 선미님 고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섹터는요, 기존에 많이 올라간 섹터 꼭다리 절대 따라잡지 마십시오. 조금 빠졌다고 조정 좀 받았다고 쉽게 사들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전기전자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차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자동차 부품의 현대모비스 만도 노리고 있습니다. 만도 이거 강에 갔다 확 무너졌거든요. 돈 없어요. 만도 관심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바뀌고 있다. 언택트, 핀테크, 2차전지, 수소차, 그린 뉴딜의 강세는 이제 주춤해지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일주일간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시장에 큰 폭의 변동성 때문에 폭락 나오고 하는 와중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큰 수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내가 큰 손실 안 입는데 주력한다 라는데 초점 맞추신다면 조그만 수익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손절을 손실 안 맞는데 주력하니까 손절도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까지만 하고, 만기 손익 구조는 외인들이 하방 보는 것 같은데, 역방향 확률 높은 자칭 전문가가, 역방향 확률 높은 자칭 전문가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채팅의 내용이 들어보니까 애매해요. 아까부터 좀 애매한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잘못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닌 것 같았는데. 그죠? 자, 근데 지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 못 해요. 그러면 말을 바꾸기가 아니라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 수립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반등을 할지, 그 다음에 추가로 하락을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여기 저점은 지지의 힘이 약해요. 오늘 저점 깨고 강하게 밀리죠. 더 밀립니다. 2200 밑으로 더 밀려요. 그리고 투매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봐요. 기관이 거래소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대 포지션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55대 45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안심 푹하지 마시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 더. 미국 선물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로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할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60%의 확률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깨면 절단 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어저께 저점, 오늘 저점 깨는지 한번더 확인하십시오.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확률 높였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앞전 상황을 되새기게 만들면서 기업 상승 이후에 확 밀렸던 아픈 기억을 되살리도록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기업 상승 이후에 확 밀었어. XX하면서 빠질까 싶어서 한번 털렸을 겁니다. 한번더 털렸을 거라고요. 간들간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털고 나면 비교적 더잘갈수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아닙니다. 잘못 눌렀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아침 방송 도움 된다 생각하시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낌없이 제가 20여 년 동안에 시장에서 피눈물 흘렸던 내용들, 피눈물 흘리면서 체득했던 내용들, 가산 다 탕진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길바닥 쓰러져 가면서 체득한 거 아낌없이 퍼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닥터케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